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Dr. K는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도 잠을 많이 설치기도 합니다만 6시 되면 거의 자동으로 눈이 뜨입니다 왜? 6시에 미국장이 마치거든요 그리고 8시 20분 30분쯤 되면 마이크 앞에 자동으로 거의 옵니다 왜냐하면 8시 40분은 뭐라고요? 닥터 K 타임 아침 8시 40분은 무조건 하는 거고요 저녁 8시 40분도 여러분들 직장인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여러분들께 약속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녁 8시 40분에 한번 좀 체크하셔라 그리고 최근에는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하면서 분봉 매매하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시간에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14승 1패로 이제 820만 정도 2월달 플러스 이어나가고 있는데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 방송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물 거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분봉 매매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라 그리고 닥터K가 깨지는지 버는지도 마음속으로는 좀 승리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도 좀 보내주시면 더 힘이 나겠죠 2월달에는 1000만원 목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하루만에 일단 200 벌었습니다 나중에 레이스하고 있는 내용들은 방송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전일 마감 시황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플러스 0.08 상승 코스닥 마이너스 0.53% 하락 장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이 강하고 코스닥은 밀릴 거다는 예측도 했고요 그러한 예측에는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바이오가 어저께 제법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아마 시원찮을 거다 예측을 했고 그것이 또 뭐 그대로 적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닥터K가 비교적 순환매라든지 업종 안에 어느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예측이 비교적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 있죠.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을 한 4종목, 서너 종목씩 섹터별로 이렇게 꾸려 놓으면요. 어느 부위가 벌겋고 어느 부위는 벌겋게 보입니다. 전일을 기준으로 하자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전기전자가 밀릴 듯 하면서 안 밀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주도주라고요. 전기전자가 주도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전기전자 지금 워낙 전기전자는 좀 크기 때문에 한 6종목 올려놨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 우상향하고 내지는 우상향으로 돌리려고 강하게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반등에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 IT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좀 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 이제 조금 돌아서려고 제법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 갔던 조선주 통신주는 좀 흔들리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음식료가 치고 올라왔고 중국향 소비 관련주 그리고 그러니까 뭐 면세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죠?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 쇼핑 관련돼 있고 그죠?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수소차 테마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흔드는데 2차전지 마찬가지 그죠? 자 유가가 반등하면서 석유화학 쪽에 조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최근에 그리고 바이오는 빼놓을 수 없겠죠. 바이오주 별로입니다. 바이오주 별로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또 악재가 좀 발생했는데요 당연히 강하게 못 간다고 하락 추세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업종별로 섹터 안에 보면 바이오가 강하게 가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있긴 한데 뭐 대웅제약 그죠 유한양행 이런 제약에 가까운 종목들이 가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삼형제 이런 쪽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지금 강하게 투자한다면 별로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섹터 안에서도 어디가 강세를 보이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만 투자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셀트리온, 그래서 나 셀트리온에 거의 뭐 목숨 걸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60일 뛰어넘기 힘든 20일과 60일 박스권이라는 예측 정확했고, 박스권 상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던지라고도 했고, 20일 깨지면 안 된다고 저는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동시효과,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도 뭐 2-3%대 하락을 보이고 있던데, 닥터K의 의견을 좀 잘 받아들이시라,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 닥터K는 31만원대도 던지라 하고 이 낙폭 다 피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사 들어가서 15일날 11월 15일날 사서 바로 8% 먹어버리고 팔아내고 다시 들어가서 하루만에 8% 먹고 여기서 1.5 손절, 다시 여기서 1.5 손절,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10몇% 먹어내고 그 다음부터 안해 퍼펙트 아닙니까? 거의 그죠? 먹을 땐 신나게 먹고 까질 때는 1.5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죠? 어차피 닥터K가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졌으니까 감히 말씀드릴게요. 5월달 이전에 30만원대 못 간다고 노래를 불렀고요. 5월달 안에 30만원 엄두도 못 냅니다. 저 벌써 이야기했어요. 무슨 저번에 들은 적 있다. 1월달에 5월달 이내에 30만원 못 간다고 이야기했다. 들은 적 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바이오는 안 갔음. 당연하지. 그래도 아침에 일찍 다 들어오셨네. 그러한 업종 섹터 내에서 어느 섹터가 강할지를 잘 해내야 주식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이랍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 포함해서, 어차피 셀트리온 때문에 저 만난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주식이 2,000개 가까이 있는데 셀트리온 하나에만 투자해야 된답니까? 셀트리온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주식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셀트리온 강성추주 여러분들은 싫고 손가락 밑으로 꽂고 하겠지만, 과연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까기 위한 이야기인지 한번 가슴을 열고 오른쪽 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손을 탁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주 쓰던 멘트인데 오래간만에 쓰네. 그죠? 여러분들 위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못되길 바라가지고 저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돼야 저한테 이득이 되면 되죠. 좋은 소리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여기 방송 들어가 보시라니까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방송이 다 있어요. 우하락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안 좋아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영업 실적이 바탕이 안 되면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고, 대주주 그죠? 테마색은 팔아나가고 있습니다. 몇 배를 벌었다 그럽니까? 그죠? 대주주가 판다는 건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드는데요. 방탄소년단 있죠? 빅히트 소속인데요. 방시혁이 팔겠습니까? 주식. 미쳤습니까? 팔게. 난리가 났는데 안 팔아요. 근데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지났다 칩시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예입니다. GOD나 HOT나 이런 팀처럼 이제 한물 가기 시작한다 칩시다. 나이도 이제 30대 다 넘어가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분 한번 사볼래? 블록딜로 가져갈 사람이 있냐?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빼먹을 만큼 빼먹었거든. 지금 팔아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몇 조가 갈지 어떻게 합니까? 안 팔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바이오 2017년 그 날라갈 때, 그죠?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을 때만큼의 추후 성장성이 내지는 실적이 바탕이 안 되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회계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죠. 그죠? 지우야, 신혼여행 재밌냐? 그지? 하락 추세 꺾였어. 저는 그런 걸 안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완전 다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하락 추세 전환. 셀트리온 사면 이제 재미없어요. 그렇게만 딱 이야기할게요.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는 22만 올라타고 다시 눌려주는 22만 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전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22만은 돌파해내고 눌려줘도 그래도 위에 계속 저항 많아요. 그래도 이평선 3개 정도, 60일까지 5, 20, 60, 3개 정도 돌파하고 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그 전에 관심 없어요. 차우가 인제 퇴근하니 야근했냐. 야. 힘내자님도 오늘 출근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어저께 나이트 재밌었죠? 같이 해장 먹으러, 해장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트 신나게 놀았는데. 아유,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는 IT 전기전자다고요. 볼래요? 삼성전자. 이 바닥에서 급등한 거 보십시오. 삼성 SDI,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전부 바닥 탈피형이죠. 근데 바이오하고 딱 비교해 봅시다. 셀트리온 삼행지 전부 다 우하향이고요. 바이오메드 너무 좋고, 이게 닥터케 이 괜찮다 했잖아. 날라갑니다. 이런 거는 돌려냈는데 한미약품도 아까워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좋은 거는 조금 돌려내고 지지부진합니다만. 이건 개하는데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 시밀러, 그죠? 이쪽이 좀 별로라는 겁니다. 제약 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미약품, 종근당 이런 쪽, 그죠? 대용제약 약간 관심 있어요. 대용제약 여기 없나? 아, 짜증나겠지만 약간 관심 가집니다. 일단 쭉쭉쭉쭉쭉쭉 밀리면, 여기 딱 오면 19만원대 오면 딱 관심 가지면 돼요. 일단 주도주가 뭐냐 이야기하고 있고, 관심주로는 대웅제약 하나 일단 적어놔야 되겠어. 신라젠 별로예요. 별로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헌기님이 이거 뭐 갖고 있다 그랬잖아. 좋다 그랬습니까? 위에 저항 있잖아. 저항 별로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바로 대밀리죠. 별로란 거는 끝까지 별로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루 뭐 잠깐 하루 이틀 어떨지 몰라도 이거 올라가도 저는 야 좋아졌네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을 겁니다. 신라젠 좋다 한 적 없을 겁니다. 좋다고 한 거 있어요. HLB는 괜찮아 보인다 했어. 분명히 여기 위에 있잖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라젠과 HLB를 비교한다면 저는 HLB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HLB가 훨씬 좋잖아, 그죠? 관심 있어요. 이거 제약주에는 HLB하고 HLB 관심 있어. 일로 올라. HLB 생명과학 이것도 뭐 올려 보내주지. 메디톡스 별로입니다. 메디퍼스트 별로예요. 호롱티슈진 별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나마 여기 단기박스권이네, 그죠? 바이오주 체크해봤고요. 이렇게 별, 그 대표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종이 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비교했을 때 IT와 바이오 비교해보면 어떤 게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IT인 겁니다. 그죠? 몽롱하다. 아, 웃겨. 전 쌩쌩한데요. 자,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다 어느 정도 방송을 들었긴 했겠지만 포트폴리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현대건설 이제 모양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죠? 닥터K가 접근하는 거는 이런 거 아니면 접근 안 합니다. 어떤 거? 이렇게. 더 짧게는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는 여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향. 우상향을 하는 종목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런데도 아직도 방송에 열심히 안 들어서인지 아니면 습관이 금방 안 고쳐져서 그런지 자꾸 밑에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식은 바닥권에 이렇게 있는 거 끝내주기 잡으려 하지 말고요. 여기서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올라타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니까요. 언제 해야 된다? 올라탄 이런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요. 레이첼아, 여기 사고팔고 사고팔고 몇번 먹었냐? 네 번은 먹었지. 여기 사서 한번 먹었고, 여기 사서 두번 먹었고, 여기 사서 세번 먹고, 지금 한 네다섯 번째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팬놈만 팬다고요. 닥터케이 누구라고요? 주식계의 마동석요. 팬놈만 팬다고요.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먹고 있습니다. 그죠? 패고 패고 또 패고 팬놈만 패야 돼. 그죠? 너무 없어 시즌 또 패고. 레이첼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 오류를 범하는 게뭔줄 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아침에 딱 확실하게 넣어놓읍시다. 자꾸 최저점 잡으려고 이런 데 사지 말자고요. 최저점 잡으려고 이런 데서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최저점 잡을 여기서 잡으면 최저점 끝내주고 잡을 것 같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 이 먹었다고 잘했다고 저는 박수 안 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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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아, 베리 굿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바닥에서 발바닥 무좀을 짜먹으라.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 그거는. 발바닥 무좀과 머리 꼭대기 여드름 그거는 좀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죠? 최저점 매수하려 하지 마라. 최저점 매수 하려 하지 마라. 아니 충분히 상승 추세 돌려내고도 지금 뭐 작게 먹었습니까? 지금 누적으로 따지면 한 20% 안 먹었겠습니까? 레이첼아 한 20% 안 먹었겠냐? 6% 7% 뭐 5% 6% 그지? 한다 4~5번 넘게 먹었잖아. 그러면 20% 넘게 먹었어 그거만. 아 그럼 됐죠. 한두 달 안에 오래 걸렸습니까? 한달반 정도 안에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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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됐지. 여기서 끝내주고 먹어봤자 뭐합니까? 이거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최저점 매수하려 하지 마라. 그죠? 상승 추세 돌려나고 돌려낸 이후에 접근하라. 상승 추세 돌려낸 후에 접근하라. 언제? 이렇게 와, 이거 과감하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아니,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딱. 응? 아니야. 이거야, 이거. 그죠? 프린트 스크린. 그래도 YG엔트가 한번 가서 최민 7회는 했네. 아, 최근에. 그죠? 건설주하고 자동차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다음 주에 It's my turn 하면서 간다면 전기전자하고 이쪽 갈때못간거 우리 남부 경협에 한번 딱 시동 걸리면 난리 나요. 잘못하면 20%씩 20%는 좀 너무하고 대형 우량주로 십몇 프로 먹는 거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20% 먹는 거못 보여드렸습니까? 대우조선해양도 보여드렸고 그 따지면 한30% 넘는 겁니다. 그죠? 7, 8% 먹고 바로 그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20% 갔지 않습니까? 그죠? 적당히 챙기고 밑에서 다시 들어가 또 먹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작게 먹었습니까? 그죠? 45만에서 55만 20% 먹었습니다. 5억 찔른 분 계셨어요. 일주일 만에 1억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닥터케이가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자존심 한번 좀 살려주는 YG, 그지? 이것은 확인하고 매수하라. 확인하고 매수.
내가 언제? 확률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다 그 이유입니다. 지지에서 매수를 하고요. 저항에서 잘 챙겨 나가고, 그 다음에 미련 없이 손절하고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는 겁니다. 수급. 또 기관외국인 또 쌍꺼리 들어왔네. 왜? 아니, 이거 안 사면 살만한 거 없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거를 못 사면 뭘 살 겁니까? 그죠? 별로 오른 게 없다니까. 그죠? 돌려내고 난 다음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와, 이만큼 오르지 않았나?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도 많이 오른 것 같죠? 주저대죠? 사자 그러니까. 우와,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사실 44,000원권까지 난주 기다릴 거예요. 쳐져도 여기 단기 박스권입니다. 이평선하고 좀 관계 없어요. 에드님, 땡큐. 3만원으로 또, 후원해 주셨네요. 많이 오른 것 같죠? 단기 박스권입니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할 거예요. 이어서 캡처할 겁니다. 여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일 겁니다. 쳐져도.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더 가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것도, 캡처해 드릴게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많이 오른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 이 캡처합니다. 일단 1 시리즈야 이제. 야. 에듀님,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에듀님 계신 데서 강의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뭔가 하면 젊은 학생들도 경제나 주식이나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좋지 않느냐. 그냥 방과후 코너 뭐 비슷하게 한 두 번 정도 내지는, 그죠?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노래도 안 불러주고 강당 같은 데서, 그죠?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페이를 조금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댄스팀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비보이 댄스팀 날라댕긴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과 음악과 댄스가 함께하는 정말 닥터케이가 꿈꾸는 또 콘서트 재밌지 않습니까? 융합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음에 기획회의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라든지 이럴 때 중간에 한번 끼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복사합니다. 저장합니다. 턴 하고 나면 제법 갑니다. 제목이. 이거 책 만들 다 이거 그겁니다. 삼성전자. 여기 많이 올라가지고 못 갈까 하고 좀 주저되잖아요. 옛날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옛날 케이스. 어떻게 이렇게 되면 많이 못 갈 것 같고 막 겁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서면 얼마나 많이 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만 봐도 그래요. 거의 전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130만대입니다. 여기가 100만원대고요. 닥터킨 여기부터 살 수 있다고 강의를 해놨을 겁니다. 주식 기초 강의 내지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에 방송해보면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보면
삼성전자 안녕하십니까? 그때는 부드러웠어요, 되게. 그죠?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가지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라는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했는데 많이 달라졌어, 이제. 그죠? 재미없어. 너무 부드러운 거. 많이 올라온 거 같잖아요, 여기 부위에. 그죠? 많이 올라온 거 같잖아. 맞죠? 여기가 100만 원대입니다. 곱하기 50하면 되거든요. 외국인 기관은 여기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샀다고 잘했다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정도부터 사면 딱 된다고요. 그죠? 좀더 정확하게. 평소 이야기한 거 틀린 거 있는가 보십시오.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어.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고 상승하는 초입. 여기가 딱 타이밍입니다. 여기가 130만 원권입니다. 130만원에서 이거 50 다음에 얼마, 50 곱하면 얼마입니까? 100에다가 4, 5, 8, 40. 한14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어떻게 된다고요? 오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더블이 넘게 가는 겁니다. 130만 원 더블하면 260 아닙니까? 280까지 갔거든요. 추세를 돌려낸 종목을 함부로,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따지면 하방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 싶어서. 랠리 한번 하기 시작하면 추세가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간다고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란 것 같지만, 그죠? 이런 부위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 여기까지도 올라간다고요. 여기까지도 간다고요. 그럼 결론은 뭐다? 눌림목에서 세게 가는 종목을 꼭대기에서만 안 잡으면 돼요. 삼성전자 여기서 사면 잘못 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야, 딴에는 제법 주식한다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야 여기서 들어갔다고 놓쳤다고 아쉬워 안 하고 여기서 들어간다? 와 추세 스트레이트 다 뚫어냈으니까 보통 사람이면 여기 못 들어갈 텐데 봐라 상승 추세 돌려내고 나면 끝내주기 추세 유지하면 끝내주기 간다 주도주다 여기 산다고? 야 보통 사람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제가 뭐 고수네 만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추세. 좋은 놈. 상승 추세. 그리고 주도주를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제목이 뭐였더라? 추세? 턴어라운드. 강한 주식을 하라.
비행기 타고 오시는 모양이네, 레이언님은. 그래도 아침이 20분 들어오셨네. 자, 처음 오신 분, 저하고 인사 한번 안 했다. 저하고 얼굴 도장, 눈 도장 찍어가지고 손해될 거 없으니까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닥터 K, 유료방도 운영하고 있지만, 무료방도 유료방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 하는 유료방 못지않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방송 좀 듣고 있었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저하고 인사 안 했다. 지금 1번 남겨보십시오. 무료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창이 반가 반가. 창이야, 에스 트래픽 어떻게 했냐? 이거 좀 던지는 게 안 낫냐? 이거 딱 쳐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데, 12,000원. 만약에 여기 밑에 깨잖아. 11,000원 깨잖아. 던져버리라. 근데 이거 남북 경협 때문에 쉽게 못 버리겠지, 조금. 다음 주까지 2양파 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든지. 그 이후에도 시원찮으면 던져버려라, 그냥, 이거.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다. 아, 이거 깨지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남북 경협 때문에 이거 등대를 한번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도 한번 기다려보자. 2월 안에 쇼바 안 나면 던져버려. 그리고 딴데 그냥 박아버려, 그냥. 이거 물려가지고 지금 이건 별로잖아, 그지? 아니면, 전략을 바꿔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이거 처지잖아. 올라가면 냅두고 좀 버텨본다. 전략을 좀, 그러니까 다양한 전략을 한번 제시해볼게. 여기서 밑에 처지잖아. 예를 들면 던져버리고 현대건설 들어가 차라리. 여기다 박아버려 그냥. 그러면 제가 S 트래픽 가는 것보다 만약에 남북 경협 쪽에 좋은 거 넣으면 이게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에스 트래픽이 남북 경협 때문에 만약에 갈수 있다고, 아쉬움 때문에 만약에 버리기 싫으면 에스 트래픽 버리고 현대건설 들어가면 된다. 그지? 이거 안 처지면 버텨보고 올라가도 여기 12,000못 넘어갈 것 같아, 지금 현재. 12,000 넘어가면 냅두고 한번더 희망을 가져보고, 이거 밑으로 처지잖아. 다 던져버리고 현대건설 들어가, 그냥. 이거 박아버려, 그냥, 이거. 적당히. 적당히. 약간 쳐져도 여기 뭐야 규모 좀 있으니까 6만원 초반부터 여기 적당히 박아 들어가, 천천히. 그래가지고 만약에 남북경협 호재더미 이것도 간다니까. 이게 훨씬 더 작을 거야 아마. 그 전략 3전 사야 되는데 3전 사도 되고. 그러니까 3전은 또 천천히 사들어갈 거니까. 에스 트래픽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했고, 셀트리온 삼행제 이야기했고. 자, 그래서 GS건설 이어가자면, GS건설도 외국계 들어와요. 이 걱정 없어요. 야,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치고 이거 좋냐 안 좋냐 딱 이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완전 다 만들어 놨어, 제가 보기에. 외국인 수급도 제법 들어오고, 기관도 퐁당퐁당은 들어오고, 코미팜 오케이. 코미팜 뭐 그만 하더라. 올라갔다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만들어 놨어.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 이게 빠진다고요? 빠지기에 너무 탄탄하게 우상향 다 받쳐놨어요. 뭐 지지저항이 있는데요, 저항은 여기 있어, 그죠? 지지는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하는데, 여기를 딱 뚫는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법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여기를 탄탄하게 받쳤기 때문에 여기 폭만큼 올라가 52,000 이상은 갈수 있어요, 모양이. 그죠? 더 정확하게 요런 박스권 아닙니까? 요 박스권만큼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만 여기 대략 여기 전고점인 것까지 보인다니까요. 겁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쫄입니다. 여러분도 안 쫄이죠? 이거 마이너스 뭐 별로 없잖아. 이거 거의 뭐 보합권 아닙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난리 나요. 아까 레이언 홍님 여기 많이 질렀어. 레이언 홍님이 닥터케이 신뢰를 많이 하는가 봐요. 얼굴 한번 못 봤는데
바로 그냥 유료 회원 가입하시고요. 많이 질렀습니다, 지금. 비행기 아니라서 못 듣고 계시겠지만 이 포트폴리오에 닥터K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닥터K 포트폴리오만 딱 갖고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냥 가볍게 사업 가볍게 또 뭐 그죠? 용돈 딱 챙기시고 그죠? GS 현차 안 쫄려? 쫄릴 게 보이냐? 여기 쫄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쫄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도 안 쫄려. 진짜로. 그죠? 1도 안 쫄려. 진짜로. 돈만 있으면 내려오는 족족 천천히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 이거 바다닥 끓이면서 이거 팔아 팔아 했겠죠? 안 팔아요. 왠 줄 알아요? 큰 거 한번 먹으러 갈 겁니다. 큰 거. 왜? 시장 판단이 더 우선이라고요. 시장이 예전에 하고 지금 닥터K 매매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거 느낄 겁니다. 느낀다. 7번 눌러 예야. 이럴 때는 시장이 하루하루 급락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 관리 초집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먹고 바로 끊어놓고 바로 끊어놓고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끊고 나오는데 시장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요. 그죠? TV 제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요. 찡찡거리고 떼쓰고 위험 천만인 상황에서 그죠? 이제 그냥 순해졌어. 그냥 적당하니 그죠? 이제 집안에서도 내 볼일도 볼 수 있고 엄마 입장에서 그죠? 그전에는 옆에서 케어 안 하면 완전한데 잠시만 눈 돌리면 사고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울고불고 난리 났어. 미치겠어. 그런데 이제 좋아졌어. 많이 아토피. 알고 보니까 아토피였던 거야. 애가 간지러워서 죽었던 거야. 그걸 몰랐던 거야 엄마는. 그죠? 그 치료를 하고 나니까 어디서 난 치료? 외국에서 좋은 약이 들어왔네. 그지? 그거 바르고 나니까 계속 발라졌어. 그죠? 그러니까 애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찡찡거려.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이제 좀 비유가 좀 적당합니까? 아, 창이도 YG 들어갔었냐? 창이야. 4% 빠진데 쫄더냐? 안 쫄았어. 그거 갈 거 알고 있었거든. 그지? 지나가서 그런 말 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기에 너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날아갔잖아. 그거 다, 어느 정도 페이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닥터K는 선물 옵션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십몇 년을 선물 옵션만 했기 때문에, 페이크를 어떻게 치는지 아주 잘합니다. 많은 케이스로. 저는 현대건설도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팍 죽이면서 겁나게 한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털어내기입니다. 거의. 이거 다 털어내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시겠습니까? 위로 보내야 되겠는데 따라붙잖아. 남북 경협한다고. 이렇게 장대 연봉 때려버리면 쪼라가 다 던져요. 진짜입니다. 민행이가 던질까요? 20일 깨지는데. No.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랬어요. 하나도 안 졸인다 그랬어요. 여기 안 깨지면 눈도 깜짝 안 한다 그랬습니다. 끌고 간다 그랬어요. 이거 월요일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또 처지기에는 모양이 너무 이상해지거든. 그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장담할 순 없으나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왜? 여기를 또 훼손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탈하려는 물량이 더 많이 나와버립니다. 흔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잠만하면 추세가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큰 세력이 그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한번 정도 올려놔야 더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기간에 그냥 사들어오고 있어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7만 이상 노릴 겁니다. 7만 이상이면 10% 이상이에요. 야, 10% 같으면 레이언님은 돈 좀 세는 거지. 야, 남들 1년 연봉 그냥 벌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고. 좋아서 아이고 하는 겁니다. 페이크 한번 쳤고요. YG도 페이크 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YG도 이거 빵 때리면서 죽어 이랬습니다. 버티자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던져 하고 나니까 빠집니다. 던져! 다 던져! 빠집니다. 이야,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냐고요? 끌고 가. 전일은 끌고 가 그랬습니다. 팔지 말고. 그리고 3분의 1 던져, 3분의 1 던져, 다 던져. 여기 전일은 3분의 1 던지고 끌고 갔습니다.
던진 지점이 거의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던진 지점이 거의 최고점. 지지와 저항, 그리고 달력, 상승의 달력, 힘, 상승하려는 힘. JJ가 여기 인근인가? 와, 오해 못 보는데 어떡할까요? 던지고 갈까요? 걸어놓고 갈까요? 노 그랬어요. 노. 그리고 여기에서 흔들흔들 하니까 3분의 1 던지자 그랬어요. 그리고 3분의 1 던지고, 그죠? 다 던지고, 다 던지고 나니까 빠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페이크다, 강하다. 이게 감각이 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직장인이니까 참 많이 못 본다면 대안을 제시할게요. 야간 선물 보시라니까 야간 선물 이거. 끝내주게 움직여요, 이거. 이거 보고 나면 주식은 속도가 10분의 1, 2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이겨내면. 여기서 닥터케이 14승 1패입니다. 14승 1패예요. 인실님 반갑습니다. 병이 인사했냐? 병이 반갑다. 어저께 나이트 뭘 좋았니? 야. 그지? 막판에, 그지? 물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버드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해 주야오, 경희. 출장 가야 되겠대. 아, 출장 간다고요? 잘 다녀오세요. 이거 밤에 보시라니까. 그러면 공부됩니다. 페이크도 아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익히십시오. 밤에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하더라도. 자, GS건설도 외국에 들어왔고요. 현대차 기관이 막 들어오네. 여러분들 압수수색 간다고 뉴스 나오는데 왜 기관이 더 사지? 살만한 자리거든요. 살만한 자리. 그죠? 분명히 전략을 그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취매에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 대신 중장기니까 분할 들어갑니다. 빠져도 여기에 삽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뭐 되게 원망하는 투는 아니긴 한데 여기 그분이 좀 꼭대기 샀어. 제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인데 계속 홀딩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한테 약간 디스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약간 야 니가 사래서 샀는데 마이너스 8%인데 어떻게 아까 이뜻 아닙니까? 약간 아니다면 의사표시 더 확실하게 해야지. 아 제가 분할해야 되는데 아 저는 위에서 그냥 사라 할때 말고도 더 높게 사가지고 좀 몰빵 들어갔는데 아 지금 좀 후달리네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계속 중장기입니까? 이래버리면 약간 까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사서 레이첼아 이거 마이너스 몇 프로야? 마이너스 1% 되냐? 에듀니 마이너스 몇 프로냐고요? 현대차 그죠? 마이너스 1% 됩니까? 많이 돼봐야 1.5 내지는 거의 보합권이야. 1% 미만이야. 왜? 여기 사고 여기서 분할 매수 한다 그랬어. 그대로 하는 사람은 전략대로 따라가는 사람 마이너스 없어요. 올라가면 부릅습니다. 먹어내요. 여기서 한거 질른 사람은 여기 가봤자 마이너스입니다. 제 탓할 겁니까? 제 탓하면 안 돼요. 제 탓하면 안 된다고요. 말 1도 안 바꿨고요. 무조건 말한 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쪽팔리게 2년 동안 생방송 다 녹화 올려놨는데 말 바꾸기 안 해요. 다 들었겠죠. 브로스 1보 직전입니다. 브로스 1보 직전. 많이 못 사는 사람은 한 2, 3% 마이너스. 아, 레이첼이는 3%인가 마이너스더라. 다른 사람은 지금 홍님 있죠? 아까 레이언 홍님. 그 사람 마이너스 0. 몇입니다. 올라가면 또돈 세는 거야. 많이 찔러놨어 전부 다. 아무래도 돈좀벌것 같아 그분 이번에 왜 믿을 사람 믿었거든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버렸거든 그냥 그죠 웬만한 사람 연봉 넘게 봅니다 이번에 한번 딱 아다리 되면 얼마까지 샀는지 이야기 안 할게요 채팅방 안에 있는 사람은 알겠지 야 많이 샀어요 전부 다 현대차 안 보내면 기관 외국인들 포트폴리오가 이상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야. 현대차 여기 위로 안 보내면요 포트폴리오가 불균형이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전기전자 좀 샀어. 석유화학 좀 샀어. 철강 샀어. 그 다음에 바이오도 조금 있어. 그 다음에 뭐 엔터도 좀 있어. 차는 안 살래. 말이 되냐고요. 차는 안 살래. 아유 현대차 싫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사놓아야 돼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춰 나가려면 자동차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에 큰 효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종에서 큰 축 중에 하나예요. 꼭대기 있습니까? 노 털어내고 이제 살만한 자리 있어요. 올라갈 확률 80% 이상이라니까. 이거 밑으로 대박 깨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 80%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위로 13만원 위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로 강하게 치고 갔었어야 더 강하게 갔는데 뭐처럼 삼성전자처럼. 왜 제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하자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이닉스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 하이닉스 하고 싶죠? 솔직히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더 올라간 거 같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하이닉스 조금 밑에 그래도 처져 있는 거 이거 더 좋아 보일 겁니다. 노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잘 갈 거예요. 만약에 가면요. 왜? 이 저항을 확실하게 돌파해놓고 탄탄하게 받쳐놓고 기관 외국인도 막 매수 들어오네. 이게 더 잘 갈 겁니다. 하이닉스보다는. 그죠? 한번 볼게요. 현대차 뭐 6월까지 끌고 가는 건 다 좋은데 여기 올라가 튕겨 내려오면 청산. 다시 왔다 갔다 할 때 사고팔고 할 거예요. 중장기로 들고 갈 수도 있는 종목인데 단기 저항은 그냥은 안 내비둡니다. 단기 저항에서 팔아먹고 다시 더 가고 완전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현대건설처럼 사고팔고 하면서 쭉쭉쭉 들고 갈 거예요. 그냥 들고 가는 중장기보다는 훨씬 수익률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못 해내서 못하지. 재무상 바닥이 더 이상 악재도 없고. 창의도 그지? 에스 트래픽만 제끼고 나면 옛날에 뭐야 HLB에 좀 까진 거 그런 거 에스 트래픽만 제끼고 나면 만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제껴버려. 나중에 전략을 좀 바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올라타면 몰라도 처지잖아. 던져버리고 현대건설 절반 현대차 절반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문제없어. 이건 단타 비슷하게 여기 빡빡아가지고 여기 몇 프로냐 4천원 아니냐 한 3% 되는 거잖아. 그냥 3% 먹어버린 거야. 이거 3% 먹는데 잘하면 하루 이틀 안에 3% 놓는다? 콜 끊어버리고 적당한 시점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올라타고 눌려줄 때 엎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완전 끝내주는 매매 되는 거다. 네가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면 유료방 회원 아니냐 걸어놔라니까. 현대차 현대건설 딱 키워드 알림 아니면 창의 딱 이렇게 걸어놔. 내가 지칭해줄게. 창의야 현대차 질러 지금 S트래픽 끊어. 딱 이렇게 해주면 니가 그냥 니는 일하고 있다 그냥 내 알림 딱 받고 끊어버리고 바로 그냥 내가 차트 날려주잖아. 그거 한번 보고 오케이다 싶으면 끊어버리고 그냥 현대차하고 현대건설 딱 반반 딱 나눠서 하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현대차는 올라갔다 한번 눌려줄 거거든. 여기 20일 현대차 올라타고 난 다음에 끊어먹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라가다 내려오다 하면 삼성전자 엎어쳐도 되고 현대건설이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할 때 현대건설 한번 챙겨먹고 다시 두 번째 들어갈 때 완전 엎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시나리오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너는 일을 해라. 나는 보초를 쓸게. 그러려고 나한테 지금 유료방에서 회비 주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비중 좀 되시는 분들 회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VIP 50만원인데요 50만 돈값 해드릴게요. 그죠? 500만원 이상 효과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그죠?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분명히 효과 돈값 하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거기까지 딱 이야기할게요. 에스트 트래픽 끊을 때 알려달라. 야, 그러면 내가 요 상단에 올려놔야지. 어? 그래도 VIP 회원인데
본인이 잘 못 보고 있는 건 내가 케어 좀 해줘야 될 거잖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질 때 이야기해 줄게. 던지라고. 그 다음에 엎어버려. 그냥 주포 종목으로. 이거 최고 문제잖아. 이거 이렇게 포트폴리오 개별적 분석도 해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자산 관리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문제점이라든지 바로 날리겠다. 그래, 믿음이 좀 있잖아 창의도. 왜냐하면 창의가 HLB 때문에 닥터케이하고 인연이 됐거든요. 11만원대 들고 있는데 예전에 던지라 그랬는데 안 던지고 버티다가 바쁘다가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대. 8만원 깨지면 던져? 8만원 깨지길래 던졌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마련한 돈으로, 그죠? 들고 있었으면 아직도 86,000원, 아직도 마이너스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창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직도 왔다 갔다 그동안 중간에 먹은 거 하나도 없이 망고생만 연락이 하고 더 까져가지고 지금 그래도 짬뽕 먹은 거 있잖아. 지금 하나케미칼도 있고 현대위아도 있고 셀트리온도 먹었고 YG도 먹었고 짭짤하게 현대건설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짭짤하게 중간에 많이 먹었잖아. 깨진 거 거의 없잖아 지금. 기회비용 안 날리고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죠? 돈 안 아깝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대차 포트폴리오를 기관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업종이기 때문에 현대차 안 넣고 안 된다. 그리고 단기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만든다. 시장이 나쁜 상황도 아닌데 이 밑으로 깨지기에는 시장이 너무 좋아요. 시장이. 그렇다면 기관들이 바보입니까? 기관들 계속 사. 이 바닥에서 누가 끌어올렸다고? 기관이 끌어올렸어. 창이야, 이거 보이냐? 여기부터 누가 샀다고? 기관이 샀다고. 그럼 간단 계산해볼까? 여기 93,000원하고 여기 얼마야? 13만원이니까 4만원 갭이지. 맞나? 맞지? 4만원이면 4만원 빼면 9만원 아니야? 아니야. 맞나? 93,000원에서 13만원이니까 4만원 갭 맞잖아. 그지? 4만원 빼면 계산 맞냐? 9만원에서 13만원. 4만원 맞지? 11만원. 그래, 내가 중간 좀 헷갈렸어. 그러니까 절반 2만원 11만원대인데 여기 인근이 평균 단가입니다. 여기 인근이 거의 대충 여기 인근이 평균 단가 구간이라고. 여기 사왔던 애들 여기 보이시죠? 기관 여기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 손실이에요. 깨고 내려가도 저는 팔아라 안 그럴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안 깨우면 11만원대 안 깨면 던지라 소리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손절을 길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장기로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딴 거에서 먹고 애가 적당히 빠져놓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도 안 던질 거예요. 개별적인 성향에 의해서 던질라면 던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평균 단가 밑으로 위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관이 받아줄 거예요. 아마 기관이 살 겁니다. 아마. 그리고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기관들 매매를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지금 얼마나 샀습니까? 1800억 가까이 샀죠. 그죠? 기계가 사버릴 때 안에 종목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손으로 안 한다고요. 10종목 20종목 바스켓이라 그럽니다. 프로그램이 그 안에 통으로 그냥 동그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10종목 20종목 사고 팔고 합니다. 그게 프로그램 매매예요. 현대차 없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바스켓 안에 현대차 없을 것 같아요? 문책당할 겁니다. 아마 문책당할 거라고. 투자자들한테. 그죠? 내지는 야 자동차 왜 없어? 딱 이럽니다. 틀렸겠습니까? 안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왜? 외국인이 안 팔아요. 안 팔아. 43억 팔았어. 기관이 지금 들어왔고. 그죠? 대박 죽일 것처럼 겁줘도 대번 돌아올립니다. 뭐로? 선물로. 죽을 것 같고 막 겁나잖아. 죄송합니다. 전일도 막 팍 스트레이트로 패고 팔아라 그럽니까? 안 팔아요. 안 팔아. 안 팔아요. 왠 줄 압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별로 없어.
안 쫄아야 안 쫄아. 그죠? 왜? 신나게 사왔거든요. 팔때 이거 뉴스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큰 전략으로 외국인 자꾸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꾸 따라붙잖아. 외국인 연속으로 6일, 7일 팔고 있습니다. 시장 쉬어갑니까? 쉬어가긴 쉬어가죠.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으니까. 지킬선 지켜가면서 쉬어갔다고요. 지킬선 지켜가면서. 여기 밑에 깨면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기 밑에 깨면 안 된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딱 지켜주면서 그냥 적당히 흔들었어, 그냥. 겁도 적당히 줬어. 팍! 스트레이트 빼가지고 정신 못 차게 만들었어. 그리고 대박 들어 올립니다. 또푹 죽였다가 대번 들어 올립니다. 겁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리고 있죠? 뭘로? 선물로. 안 쫄아요, 안 쫄아.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시장 분석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끌고 갈수 있는 용기도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4%대 막 조져도 안 쫄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큰 시장이 위로 가면 그러한 종목들은 업종 대표주고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다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자, 삼성전자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중에 주포가 들어와 있으면 쫄거 하나도 없다. 기관이 그냥 쭉쭉 사고 있는 현대차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안 되고 플러스 날 확률이 훨씬 높다. 전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밑으로 처지기 기다렸다가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참에서 들어갔어요. 사자마자 풀었습니다. 6만, 아, 4만 9천, 4만 6,900원 매수 단가입니다. 사자마자 위로 땡겼어요. 그죠? 자, 홍윤기님이라고, 뭐 실명 밝히니까 좀 그럴란 거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동의 없이 제가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근데 뭐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회원으로, 무료 회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셀키에 물려 있었어. 와, 90% 들고 있는데 도저히 인내를 못 하겠습니다. 던졌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던지고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건설 들어가. 본인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자마자 플러스 나고 있는 지금 또 닥터K의 마법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야, 많이는 못 갔지만 올라갈 가능성 더 높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그냥 지지부진하고 지금 밤잠 못 자고 있을 겁니다. 그죠? 실적 악화, 그죠? 밑으로 더 까지기, 더 까지려고 딱 예정되어 있거든요. 의견 잘 받아들이고 다 던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갈아탄데 갈아탄 거 여기서 들어가가 그냥 올라가고, 그죠? 여기서 들어갔어요. 딱 팔고 난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 올라갔죠? 현대차, 뭐 적당히 들어갔으면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적당히 들어가 올라갔어요. 대형 우량주로 포트폴리오 교체, 그것을 무료 채팅방에서 케어해드렸다. 그죠? 딱 붙잡고. 그죠? 자, 무료든 유료든 경험해보시고, 무료에서 먼저 경험해보시고, 유료도 같이 하시려면 같이 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 들어올 때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삼성전자가 좋아서도 있지만, 외국인 자금의 성향이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의 반대인 액티브 자금이라면 헤지 펀드와 같이 치고 빠지기, 핫하게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자금이 아니라 바이코리아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펀드 쪽으로 대한민국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살락하니까 바스켓 안에 삼성전자 비율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비중이 많이 외국인들 들어오는 게 그런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못 따라오고 겁나가지고 여기만큼 올라가고 난거 여기서 놓쳤거든요. 아깝게 돈이 있었으면 샀을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다 유지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44,000원 안 와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림목 때 사는 겁니다. 상승 초입에 못 샀잖아 지금. 그죠? 눌려주고 다시 갈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석,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업종별,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한 시간 딱 했네요. 한 시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방송 같이 동참하셨네요. 자,
닥터 K, 최근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고민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더 가열차게 갈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닥터 K와 함께 같이 열공하시면서 저 높은 곳으로 가요. 우리 갈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때 정말 두손꼭 잡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그죠? 반드시 해낼 겁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놓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 유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같이 한번 보자. 추천해 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슈퍼챗, 에듀님, 3만원, 땡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눈 네,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